드디어 기다리던 7시리즈가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뉴 BB7 시리즈인데요. 저희가 2시리즈, 4시리즈 하면서 7시리즈가 곧 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네 리뷰에 편성이 됐습니다. 뉴 BB 시리즈 드디어 100만원이 넘어갔네요. 가격이 전문가용 B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와! 이게 그리고 지금 저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게 둘 다 블랙 에디션처럼 아주 그냥 간지가, 색깔이 간지가 아주 장난 아닙니다. 이게 특히 앞에를 보면은 저 바디 색깔 때문에 이런 까만 느낌이 잘 많이 안 느껴지는데 후면부로 돌려서 보면은 시커멓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가 그냥 느낌이 네 그렇습니다. 그라파이트 넥 같이 생겼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나무의 질감을 볼 수 없는 그런 형태인데 자세히 보면 보여요. 네 자세히.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네 보여. 여기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 시리즈가 가격대가 한 50만원 언저리 정도 됐었고요. 4시리즈가 한 60에서 70 사이 정도. 그리고 이제 100대로 올라가는데 102만 8천원이거든요 이게. 이게요? 네. 오. 102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5현은 112만 4천원. 이게 바디가 이 시리즈가 엘더고요. 그리고 4시리즈가 역시 엘더였는데 엘더. 바디가 엘더 메이플 엘더로 이게 어떻게 쌓여 있냐면 L 매 L 이렇게 쌓여 있는데 메이플이 얇게 중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넥이 이제 메이플 마호가니 5 피스네. 이건 400과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볼트 조인트가 네. 그 기존의 4현들은 네. 이게 없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7시리즈부터는 네, 7에서 똑같이 네. 네, 올라옵니다. 이렇게 됐네요.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라이트웨이트 오픈 기어 그리고 그라프텍 너트 너트 너비 40이고요. 지판 공유는 10인치. 네, 픽업이 VSP7N VSC7B 이렇게 돼 있죠. 스프릿 싱글 코일 알리코 5 마그넷과 싱글 코일 알리코 5 마그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노브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라믹이었죠. 네. 그리고 VSP5N이었고요. 이거는 7N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좀 더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스펙만 봐도 그죠. 티가 나고 있죠. 그리고 컨트롤이 마스터 볼륨과 픽업 밸런서 3밴드 이퀄라이저 그리고 액티브 패시브 스위치가 있어서 다양한 사운드 세팅이 가능합니다. 네. 네. 아주 뭐 복잡하게 생겼죠. 일단. 네, 복잡하게 생겼는데. 네. 네 딱 보면 압니다. 네, 괜찮습니다. 기존에 아마 하셨던 분들은 네. 그리고 6볼트 마이터넥 아까 말씀하셨던 스펙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4시리즈와 뭐 세부 사항에서 막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한 단계씩 이제 업그레이드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디가 컨스트럭션 형태라는 게 가장 특징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네, 7시리즈 같이 뭐 스펙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 재는 거 뭐 맨날 그냥 저희가 지금 승률을 어쨌든 다투고 네. 있기 때문에 그죠. 재고 쓰는 거 말고 그냥 비주얼만 보고 쓰기. 아까 PD님이 네. 이렇게 네. 들고 최PD님이 이렇게 하실 때 팔의 떨림을 보고 아 저건 무거운 거다 아니다 그죠. 를 이제 미리 예상해서 저희가 무게를 무게... 써놨습니다. 무게를 썼습니다. 네. 117이요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면 조금 크네요. 네 승지 씨 무게 몇 써 놓으셨어요? 자 4.14요? 네. 네. 아 제가 이긴 것 같은데요? 그죠. 들어보니까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쓴 것보다도 오히려 안 나갈 것 같은 느낌이 하지만... 살짝 드는데 하지만 승채씨가 이겼습니다. 야 대박이다. 야 오늘 다 약간 요 정도 차이로 맞추시네요.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4.07이요? 4.07. 야 또 당했어. 아 나 진짜 아 빈정상해. 내가 30... 4.00 썼어도 무슨 그런 거잖아 이거. 그니까. 와 대박이다. 승채씨 오늘 진짜 신들렸네요. 이야 좋은데? 117에 야. 4.07 3승 3승 오 장난 아니다. 이번에 승률 확 올라가겠네요. 아파야 네. 되나봐요. 무기 얘기하려고. 네. 어우 승채씨 오늘 뭐 진짜 신들렸네요. 좋네. 네 픽가드팜 42 오 79요? 어? 그렇게 안날거 보이는데? 네, 79. 굉장히 두터운 넥입니다. 아, 이게 지판 넓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판 공유를 조금 틀려서 그런가 보다. 지판 공유는 사실 뒤뚤레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지판의 그 크기만 그런데 연주감 때문에 약간 좀 크게 안 느껴지는 지판 공유이 승재 씨가 아까 치던 게 7.5였잖아요. 이게 네. 10이에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액티브 패시브니까 네, 액티브 모드를 놓고 픽업 두 개 먼저, 그리고 EQ는 중립입니다. 네, 들을 게 좀 많죠. 네, 자 오, 좋네요. 네, 좋아요. 오, 밸런스 좋아요. 자, 앞에 픽업이요. 와, 톤 특성이 근데 미들 정체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네. 뒤에 픽업이요. 뭐랄까 미들이 뭔가 좋다. 듣기 안 좋게 부밍돼 있는 느낌이 아니고 미들이 매콤하니 거기에 그 특징적인 어떤 톤의 색감이 있네요. 자리가 좋은데? 네. 자 이거요. 패시브요. 네, 패시브 깔끔하고요. 확실히 미들 때역에 그게 있어요. 오. 자기 자리가 있어요. 네, 앞에 픽업이요. 아, 밸런스랑 해상도 아주 좋네요. 와, 네. 진짜 좋다. 이거 2랑 4랑 좀 비교가 안 되는 네, 와, 수준에 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자, 여기 1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대가 확실히 네. 있네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아, 좋아요. 이런 제이 사운드. 네. 재즈 사운드 좋습니다. 어, 좋아요. 네. 와. 연주감 자체가 좀 많이 다른 느낌이네요. 네. 네. 패시브예요, 어, 패시브. 지금. 좋습니다. 패시브 군제 액티브 상태에서 하면은 네. 와. 이 수준부터는 이제 뭐 녹음용으로 뭐 일하는 용도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네, 그런 퀄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밸런스 진짜 네, 사운드 좋네요. 괜히 7이 아니네요. 2 4 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베이스들이었는데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성비를 뭐 논하는 것보다는 어. 그냥 퀄리티 자체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어 얘 너무 좋은데? 잘 만듭니다, 아마. 네, 그러면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네. 자, 1 2 3 이번에는 E마이너의 6154로 한번 잘 해볼게요. 1, 2, 3, 4. 잘 나와요. 쭉쭉 빠지네요. 네, 그 네. 두 번째 건 앞에 픽업으로 놓고 했고요. 네. 어우. 요렇게. 야, 씨. 네. 이거 진짜. 요. 2사와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퀄리티 잘 보셨습니다. 아, 네. 네, 어. 네, 승태 씨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은 100만 원 가격 생각할 필요 없다. 네. 네. 100만 원 가격 생각할 필요 없다. 네, 이거는 어, 소리가 너무 좋은데. 네. 잉비 마른 미영님이 중박 이상을 하는 야마라고 네. 하셨는데 네. 실은 대박이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점수 드릴까요? 네. 네. 네, 몇 대면? 9.0이요. 네, 8.5. 네, 그렇습니다. 이게 9.0. 네, 5현까지 요 기조 그대로 이어질지 기대가
입니다. 네, 이렇게 8.5 같이 보셨고요. 진실이 대박이구나. 8.5 같이 보셨대. 8.5 받은 네 야마하의 7 시리즈 7, 3, 4 A 같이 보셨고 다음 시간에 5현입니다. 5현도 뭐 큰 문제가 없다면은 이거보다 뭐 더 좋으면 좋았지 뭐 내려갈 일은 없겠죠.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밸런스의 7 시리즈 그 정점을 5현이 과연 찍어줄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확인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